오늘 진행할 세계사 이야기는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대한 얘기예요. 써야지. 제가 이 스티커 메모를 그 윈도우즈 기본 기능에 있거든요. 기본 기능에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다른 BJ 분들 뭐 방송 보니까, 뭐, 교육방송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은 뭐그 윈도우즈 메모장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스티커 메모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티커 메모는 저장은 안 돼. 저장은 안 되고 대신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해놓으니까 동영상을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10월 15일 월트 디즈니 컴퍼니. 이렇게 주제를 써놓고 하면 이렇게 써놓고 하면 불필요한 채팅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아, 난 역시 머리가 좋아.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 방송 수제로 뭐 칠판도 써보고 그랬는데, 이런 화이트보드 같은 게 사실 그 뒤에 거의 무슨 교실 수준으로 막 그런 큰게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방송에 EBS의 그 전자칠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여기 이쪽이죠? 아, 이쪽에 여기 위에 이 스티커 메모 제가 써먹기로 한 거예요. 전자칠판으로. 그래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딱 좋아. 이쪽을 바라봐야지 스티커 메모가 보이나? 스티커 메모를 그럼 옮겨야 되겠다.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야지 제가 이 스티커 메모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그래서 원래 월트 디즈니는 미국 시카고 출신이에요. 일리노이주. 이 크기를 좀 늘릴까? 한 이쯤만 늘릴게요. 왜냐면 제가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시카고 출신인데 원래 대도시에서 살다가 월트의 동생인 루드 디즈니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뭐 호흡기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월트는 사실 자기 위로 형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동생 한명 있었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농장에서 딱히 뭐할 일이 좀 없잖아요. 할 일이 딱히 없으니까 이제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림을 막 처음에 그리다가 엄마가 그림 도구를 사다 줬어요. 엄마가 그림 도구를 사다 주니까 이제 동네 의사 선생님이 뭐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나 봐요. 자기 마차에 타고 다니는 말. 왜냐면 그 시골의 의사 선생님은 왕진을 다녀야 되니까 회진 다녀야 되니까 뭐냐?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당시에는 마차가 있었잖아요. 자동차가 막 보급이 막 될랑 말랑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1901년생이에요. 1901년생이어가지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여기서 시골에서 발견한 그림체는, 이거 크기가 줄어드네. 좀 이렇게 때릴게요. 그런데 정작 그 아빠는 농사를 짓는데 계속 막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농사 그만두고 도시로 나가세요. 그래서 도시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이제 월트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아예 그림 쪽을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성공을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뭐 정확히 그런지 왠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캔자스 시티로 이사를 해요. 올해 그 지금 캔자스 시티 로열스 작년에도 그 월드 시리즈 진출했고, 올해도 지금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로 이사. 여기서 월트는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녀. 여기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빠가 신문 보급소를 일했나 봐. 신문 보급소를 차려서 이제 아들들도 같이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그 뭐냐, 이제 다른 그 신문 그 배달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급료를 줬는데, 가족들한테는 자기가 먹고 먹여주고 살리니까 안 준다. 급료를 안준 거예요. 그러니까 월트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가 배달도 하고 남은 신문들은 길거리에서 팔겠다. 그래서 돈 벌었는데 그 돈도 아빠가 뺏어갔어. 네, 유물찾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학교 식당에서 알바를 했대요, 그 초등학생 나이에.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방과 후에 그림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학년 때 이제 다시 집안이 시카고로 이사를 가요. 시카고로 이사를 가는데, 이제 그래서 월트도 중학교부터는 이제 그 시카고에서 다시 다니게 되죠. 그래서 아예 중학교에 미술학교를 들어갔어. 미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대학은 안 갔어. 대학은 안 갔고, 대학을 안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시절에 같은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야. 이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당시 월트는 이제 중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셋째 형이 독립을 했어.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다 독립을 했는데, 셋째 형이 이제 해군에 입대하게 된 거예요. 해군에 입대를 했어. 입대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형이 입대를 하니까 월트가 자기도 군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가고 싶은데 뭐냐, 나이가 어려가지고 현역 입대는 안 돼.
아니,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고 지원제였잖아요. 미국은 지원제였는데, 이제, 그 지원을 이제 했는데, 만 18세 이상만 그 군대를 입대를 할수 있잖아요, 전시에는. 물론, 한국전쟁 때는 만 18세 이상은 강제징병했으니까.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부대가 있었대요. 의료지원부대. 그래서 거기를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십자, 네. 의료부대 의무병으로 복무 했는데, 이제 복무를 했는데, 문제는 그 실전에 투입되지는 못했어요. 실전에 투입되지 못한 게그 전쟁이 끝나버렸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왜냐면 월트가 이제 입대를 한 시점이 원래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도 이제 나이 때문에 좀 늦게 입대한 것도 있지만, 전쟁이 끝났는데, 전후 복구가 있잖아요. 그 전쟁 피해를 복구하러, 이제, 유럽에 파견이 가요. 유럽에 파견이 되는데, 월트가 그 파견 부대에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후, 프랑스의 피해 복구 파견.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좀 뭔가 뭐 그림 같은 거를 계속 막 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 이거 더 내릴게. 이 스티커 메모가 좀 기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더 내릴게요. 그래서 뭐 독일 그 패잔병들이 버리고 간그 방탄에 철모 그 방탄에 그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판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좀 벌었어. 떼돈까진 모르고 돈을 좀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붙여놓은 거지. 엄마한테 붙여놓고 잠시만요. 이걸 눌러야 돼요. 그랬는데. 네, 화이바이. 당시에는 이제 철모, 당시에는 주로 철모였죠. 그랬는데 이제 한 그래서 몇년 일했어요. 몇년 일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을 돌아갔는데 아빠가 그 시카고로 다시 이사를 갔던 이유가 그 공장에서 좀 임원을 맡았었나 봐요, 아빠가. 그래서, 자기는, 아들한테, 이제, 공장에 자리 하나 줄게. 뭐, 거기서 일해라 하는데, 월트는 여기서, 자기는 캔자시티로 가가지고, 만화가로 성공하겠다. 근데 왜 캔자스시티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캔자스시티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어릴 때 아빠가 신문 보급소 차렸던 그 신문사부터 찾았는데 그림 그리는 쪽은 자리가 없다는 거야.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조그만 회사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를 만나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회사를 차려요. 회사를 차리고 만화 영화를 1분짜리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1분짜리 만화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영화가 그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영화였어요. 무성 영화. 그래가지고 막 별도의 그 영화 해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속 자막이 나와요. 그 자막을 읽어야 돼. 그런 식으로 제작된 영화가 사실 모던 타임즈. 모던 타임즈가 일종의 무성 영화 시대의 그런 문화를 얘기해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가지고 흑백 무성 영화였는데 이제 그래서 그 자막을 막 소리내서 그 읽는 그 사람들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광고성 그 영화를 1분짜리 제작을 한 거예요. 그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 캠페인 광고성 만화. 근데 그게 잠깐 이제 대박을 친 거죠. 만화를 그렸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1초에 16초, 1초에 16장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그 쫘자자자락 넘기면, 이렇게 착, 책장에 넘기면, 1초에 16장이 들어가는데, 1분짜리 960장은 그렇게 있죠. 그랬고, 하여간,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또 새로 차렸는데, 캔자스시티에서 그 만들었던 그주 시리즈들이 그냥 좀몇개 있었어요. 몇개 있었는데 근데 약간 그좀 영화 쪽으로 좀 별로 처음에 잘못 나갔나 봐요. 아 이거 그래가지고 캔자스시티에서 일단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리즈를 1편을 만들었어요. 그 앨리스 시리즈 그 1편을 만들었는데 그안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사갔던 그 영화 업자가 한 명이 망했어.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 캔자스시티는 못 있겠다. 그리고 당시 그 LA 해군병원에 셋째 형이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그 빚을 조금 갚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셋째 형이 용돈을 보내줬거든. 근데 이제 그 월트는 이제 셋째 형을 아예 셋째 형하고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아예 LA로 건너갔어요. LA로 건너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리우드가 있잖아요, LA에는. 그래서 셋째 형하고 공동 명의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설립을 한 거예요. 1923년에. 그래서 1923년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 공동 대표로 자기하고 셋째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컴퍼니를 딱 회사를 만들었는데 뉴욕에서 드디어 앨리스가 팔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앨리스가 팔려가지고
총 시리즈를 12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해. 앨리스 영화를 만화영화 그리기 시작하는데 막 주변에서 막돈 빌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편, 2편, 3편, 4편 뭐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그 뭐냐 한 처음에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는 근데 이 컴퍼니가 수익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월트가 캔자스시티에서 그 졌던 그 빚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 그 빚을 상환하다 보니까 계속 그 제작 자금이 한동안 계속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한 이제 6편까지를 보내고 그 7편이 거의 다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계속 그 앨리스 판권을 사갔던 그 업자가 찾아와가지고 앨리스 요즘 인기 떨어졌다고 6편을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 7편을 먼저 보여줬어요. 7편을 먼저 보여줬더니 그래요? 그러면 7편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7편을 일단 그 사가가지고 상영을 했대. 근데 6편이 흥행이 좀 떨어졌는데 7편이 다시 흥행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12편까지 다 성공했어.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을 또 구했어. 같이 일할 사람을 또 구했는데 그 매니저 필요해가지고 구했는데 그 매니저하고 결혼했어. 매니저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 시리즈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공한 시리즈가 미키마우스예요.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시리즈는 막그 누군가가 이제 업무상 얘기를 하는데 미팅을 하는데 그 자기도 맘만 먹으면 영화 만들어 했더니 월트가 돌아오면서 야, 이거 대박 칠거 없나 했더니 근데 이제 자기가 캔자스시티에서 고생하던 시절에 막그 쥐한테 그빵 나눠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서 쥐는 되게 혐오스러운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를 확 개선을 해버린 거야. 그 미키마우스를 만드는 거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을 할 때도 그랬대요. 그 쥐영화 따위에 사람이 모일까 했는데 막표가 매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키마우스 시리즈 아카데미 어워드 수상했어요. 이때 대박을 쳐가지고 미키마우스 시리즈로 아카데미 어워드를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아카데미 어워드. 이 아카데미 어워드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리즈를 계속 만들다가 이제 무성 영화가 아닌 유성 영화 시리즈가 된 거예요. 당시 영화기가. 근데 제작비가 없잖아 또.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당시 그 미키마우스 시리즈 제4탄을 만들고 있었는데 좀 상당히 만들고 있던 거를 이제 다그 소리 녹음으로 바꾼 거예요. 소리 녹음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자금이 없으니까 타고 다니던 차까지 팔았어.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 성공했지. 그래서
성공을 했고, 다시 또 1탄, 2탄, 3탄도 그 유성 영화로 다시 만들어서 또 개봉하고. 막 그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 그 다음에 또 시도한 게, 컬러 영화. 흑백에서 컬러로 바꿨는데, 이제 컬러 시리즈도 성공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도날드 덕 시리즈. 그리고 그때 나온 게 이제 스크루지 아저씨. 그때 나오고, 뭐, 아기 돼지 삼형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간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성공을 해가요. 막 아카데미 어워즈 막몇개 받고, 그냥 계속 수상을 해. 그랬는데 이제 한번 유럽에 한번 그 상을 받으러 갔다 와요. 그 월트하고 로이 형제가 공동 대표가 상을 받으러 갔다 오는데, 월트가 하는 말이, 형, 나, 이제, 장편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형이, 에?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시 그 전까지는 만화 영화가 10분짜리였어요. 10분짜리여가지고, 막, 앞뒤로 막 여러 개막 껴주고, 막 여러 개 막, 광고도 막 넣어주고, 막 이벤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고 그냥 아예 80분 동안 만화 영화만 보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기술로는 11만 5천 장을 그려야지 80분 동안 그 필름을 짜자자자 넘겨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만화 영화는 막 그런 등사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제작 안 하죠. 몰라? 또. 어쨌든 제작을 하는데, 뭐냐. 그게 되죠. 이제 한 100명이 날마다 그려도 한 1년을 잡고 그려야 되는 당시 기술로서는 되게 아주 험난한 프로젝트였어요. 네, 사투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첫 장편 시리즈 선정됐던 게 백설공주였어요. 백설공주가 첫 장편 시리즈였어. 그래서 막그 약간 공주 역할을 해줄 모델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일단 모델이 필요하고, 목소리도 녹음을 해야 되죠. 목소리도 녹음해야 되고, 이제 쫙다 만들어. 다 만들고 나면, 일단 그 필름을, 네, 사투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검토를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그 필름 버려. 또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2년 걸렸어. 2년 걸려가지고 딱 상영이 영화가 당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개봉을 했대요. 그리고 대박을 친 거지. 이 장편 시리즈로 대박을 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장편만 만들어요. 장편만 만드는데, 하필이면,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제대로 히트를 못 쳐. 히트를 못 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쟁 중에 만든 게 피노키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다 끝났을 때 1945년에 나왔던 게뭐 신데렐라, 피터팬 뭐 이런 시리즈가 40년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101마리 달마시안, 달마시안 시리즈가 이때 나왔어. 50년대. 101마리 달마시안 시리즈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저는 그걸 다시 비디오 봤거든요. 101마리 강아지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그 하얀 그 강아지에 막 군데군데 점이 박힌 그런 강아지들 종을 달마시안이라고 하잖아요. 달마시안. 그런데 그 퐁고하고 퍼디 그 강아지 부부가 새끼를 15마리를 낳아요, 처음에. 근데 그 뭐냐, 이제 그 강아지들을 맺게 해준 그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원래 남자가 숙회, 여자가 암캐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각자. 그런데 달마시안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작곡가. 내가 그랬는데 이제 그 여자 그 부인의 친구가 악역으로 나와요. 크루엘라 드빌. 근데 이제 15마리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 걔네 부부가 일 있어서 어디를 그 나갔다는 사이에 그 15마리를 스틸해버린 거야. 달마시안을 뺏어간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그래서 강아지 부부들이 자기들이 낳았잖아.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그 강아지들을 찾으러 떠난 거예요. 찾으러 떠났는데 그 크루엘라가 엄청나게 나쁜 취미를 갖고 있었어. 달마시안들을 걔네만 뺏은 게 아니고 또 뺏은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주인공 강아지들은 자기 다 낳은 애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인식표가 없었으니까. 15마리를 어떻게 출연해? 근데 거기 있는 아기 강아지들은 전부 합해서 99마리였어요. 99마리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부가, 그 강아지 부부가, 그래? 그러면 다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다 데리고 탈출해. 다 데리고 탈출해가지고 진짜 막그막 별의별 그 여정을 다 거치면서 결국은 집에 도착을 해요. 막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도착을 했나 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막 강아지들이 워워워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17마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17마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뭐냐. 무더기로 막 들어오는 거야, 그 강아지들이. 그래서 그렇게 막 무더기로 들어왔는데, 그다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101마리가 된 거야. 101마리가 다온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주인 부부가 하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얘들 다 키워야지. 얘들 다 키워야지 해가지고 그 뭐냐, 시골에 아예 개목장을 시골에 아예 개목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있잖아요. 한때 되게 열심히 그 일요일 아침마다 우리를 깨웠던 그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그막그 101마리 그 달마시안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후속으로 그냥 거기서 단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 에피소드 막 그런 게 나오죠. 하여간 그랬고 월트 디즈니가 그 살아 있을 때 그런 나온 시리즈들이 이런 시리즈들이에요. 이제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또 진짜 대단한 사업을 한게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애너하임이죠? 그 LA에 그러니까 애너하임은 도시는 아니야. 도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로스앤젤레스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한 9? 9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너하임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어. 거기에 산 깎고 연못 파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디즈니랜드예요. 그때는 그 뭐냐 월트가 자기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야. 돈을 못 갚으면 자기 생명보험 거 보험료 그걸로 갖다 내겠다고. 하여간 근데 그때는 이미 월트 디즈니가 영화로 그 상당히 그 성공을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니까 그냥 다들 막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게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가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막 텔레비전이 막 이제 막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이때 이제 만화 영화를 그 극장에서만 상영할 것이 아니고 비디오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도 월트 디즈니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로 나오게 된 거예요. 집에서도 TV로 보라고. 비디오가 나오고 이제 컴퓨터 시대가 발달하면서 DVD가 나오고, DVD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DVD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요즘 그 노트북들 그 CD 드라이브 안 쓰는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도 그 이제 CD 드라이브가 없거든요. 그 외장형 ODD를 사야 돼요. 이걸로 제가 DVD 보려면 그렇고 데스크탑에는 있어요. 데스크탑에는 아직 있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생긴 게그 이제 나중에 월트 디즈니는 한 60년대가 70년대에 아마 이제 타계를 해요. 월트 디즈니가 형보다 일찍 죽어. 형보다 일찍 죽고 이제 디즈니랜드가 이제 처음에 애너하임에서 시작을 캘리포니아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긴 이제 미국 서부야. 근데 이제 나중에 대화명 또 바꾸셨네요. 오랜만에 왔네. 네. 그래서 뭐냐? 월트 디즈니가 죽고 나서 그 미국 동부 플로리다주에 디즈니랜드가 하나가 또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즈니랜드가 그 세계 각국에도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일본 도쿄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죠. 일본 도쿄에도 디즈니랜드가 있고, 우리나라가 좀 이런 거를 많이 테마파크를 좀 따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이제 테마파크를 따라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삼성에서 자연농원을 만들었지. 삼성에는 디즈니랜드는 없지만 그런 테마파크를 따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용인에다가 에버랜드를 만들었죠. 그 현재의 에버랜드, 당시에는 자연농원. 자연농원. 근데 이제 지금은 에버랜드에 부수시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에버랜드 처음 만든 건 이제 지금 페스티벌 월드고, 놀이동산은 페스티벌 월드예요, 에버랜드가. 그리고 그 이제 워터파크로 캐리비안 베이가 있고, 그리고 그 레이싱 경기장으로 스피드웨이도 있고, 막 별의별 게다 있어. 막 호암 미술관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모아놨어, 에버랜드. 그렇구요. 사실 영동고속도로 마성나들목이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에버랜드 때문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그 마성터널 때문에 구조상으로 나들목을 만들기가 힘들었었는데, 마성터널 동쪽, 서쪽으로 아예 출입구를 하나씩 판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래서 거기 나들목 이름이 그래서 마성 에버랜드예요. 이름을 변기를 해. 그 정도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천에도 테마파크가 생겼죠. 서울랜드가 생겼잖아. 그래서 거기는 놀이동산은 서울랜드, 동물원은 서울대공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어린이 대공원은 박정희 정부 때 생긴 거예요.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그 재단에서 거기서 어린이 회관을 세우면서 옆에 어린이 대공원을 만든 거야. 자양동에. 그래서 생긴 게 어린이 대공원이고, 롯데에서도 만들었죠. 롯데에서는 잠실에 롯데월드를 만들었죠. 롯데월드 실내 시설은 어드벤처, 그리고 야외 시설은 매직 아일랜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롯데월드. 그래가지고 옆에 롯데백화점 만드는 김에 그 옆에 롯데월드를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롯데월드라고 하면 흔히 잠실이죠. 본점은 저기 본점은 을지로에 있는데, 막 보통 롯데 하면 본점보다도 잠실이 더 먼저 거론이 돼요. 그래서 거긴 잠실에 있는 롯데 호텔은 거기도 롯데 호텔 월드.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실역 동쪽에 지금 이제 또 만들었잖아요. 거긴 아예 롯데 월드몰.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 그냥, 그리고 또 롯데 캐슬도 있어, 거기 잠실역에. 그래서 그 잠실역을 기준으로 그네 개의 블럭 중에 세 개를 롯데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가 관여를 하는 거야. 한쪽은 주공 아파트고.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슷하게 꾸민 그런 테마파크들이 되게 많아요. 수도권에만. 아마 그 북서울 쪽에도 드림랜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북서울 꿈의 숲으로 바뀌었죠. 그렇고, 또 어디에 있더라?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여간 그렇게 에버랜드 있고 아마 뭐 부산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대구에도 있을 거고. 대전은 옛날에 그 엑스포 했을 때 옆에 꿈돌이 동산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하여간 그런 류의 이제 그런 문화들이 생겨난 거죠. 그건 테마파크를 시작한 것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아, 우방타워랜드.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테마들로 다뤄봤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그래서 영화도 계속 다루죠. 그리고 특히, 1995년에는 스티브 잡스랑 손을 잡아가지고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대박을 냈지.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잠깐 쫓겨났을 때, 그, 픽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회사를. 근데, 그냥, 좀 어떻게 그냥 물어왔던 픽사인데, 그냥 본전으로 그냥 끌어들였던 회사인데, 그 픽사가 대박을 친 거야. 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랑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토이스토리 시리즈. 그래서 월트 디즈니 장편 시리즈가 최근에 계속 그 발전하고 있잖아요. 2014년에 나왔던 게 겨울왕국이었고, 올해 월트 디즈니 쪽 만화 나온 게 뭐가 있었나요? 제가 본게 없어가지고. 하여간 겨울왕국이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Let it go, let it go 막 이런 거. 그 시스타 효린 씨도 한국어 버전 불렀잖아요. 그때 Let it go를 한국어 버전으로 효린 씨가 불렀잖아. 그렇게 좀 되게 엄청나게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회사예요. 단순히 영화뿐만 아니라 뭐 캐릭터 뭐 캐릭 뭐 캐릭터 발 캐릭터 사업 뭐뭐 뭐 문화 사업 뭐 그런 되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가 조금 잠깐 그 꺾인 시절이 있었죠. 왜냐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워너브라더스가 맡았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는. 그래가지고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그 원작자인 조잉 케이 롤링이 가급적 영국 배우를 캐스팅할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트 디즈니 쪽에서 못한 거야. 다른 영화 회사 쪽에서 한 거고, 그리고 어차피 해리포터 시리즈는 만화가 아니었잖아요. 월트 디즈니사는 만화 영화 전문이지. 그래서 월트 대신에 뭐 게임도 있잖아요. 뭐그 알라딘 시리즈 뭐 이런 것도 게임 있잖아. 라이온 킹도 막 게임 있고. 그리고 제가 월트 디즈니 시리즈 중에서 제가 이제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처음 본 시리즈가 토이스토리였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봤던 월트 디즈니 시리즈 극장 영화가 타잔, 1999년에 타잔을 봤었고,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3를 봤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언제 봤지?
벅스라이프는 월트 디즈니가 아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아틀란티스를 봤어요. 2001년에 본게 아틀란티스를 봤고, 그 아틀란티스 아마 그 영화 주제가에 그 H.O.T. 강타 씨가 그 노래를 작곡해서 아마 주제가를 하나 불렀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해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또그 다음에 본 월트 디즈니 시리즈가 한동안은 기억이 안 나. 한동안은 기억이 안 나다가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월트 디즈니 시리즈를 보게 됐는데 그게 겨울왕국이다. 겨울왕국 때까지 그 다음에 만화영화를 안 봤어요, 극장에서. 월트 디즈니 시리즈를 잘안 봤어. 다 컸는데 무슨 월트 디즈니냐 해가지고 안 봤는데, 근데 이제 워낙에 스토리가 좋아. 아, 하나 봤어요. 2008년에 쿵푸 팬더 1. 쿵푸 팬더 1은 봤어. 쿵푸 팬더 1 봤고, 쿵푸 팬더를 봤기 때문에 그 포우 어쨌든 그 시리즈를 봤어. 하여간 그래요. 그런 시리즈들이 있고, 아, 쿵푸 팬더 계속 나온다고요? 아니, 그 시리즈는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그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너무 교육 방송이 길어졌어. 녹화 종료를 해야 되는데 1시간이 넘어버렸네. 네, 종료할게요.